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엄마 아빠를 똑같이 좋아하진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발달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. 아까 분리불안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. 부모와 애착을 하고요. 떨어질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넘어올 정도로 불안하고 이 과정이 다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과정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집니다. 규화가 또 엄마 안 떨어지고 아빠는 안녕 이렇게 간다면서요. 지금 당연한 시기죠. 당연한 시기인데 아빠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. 기다림. 네. 역시 규화도 정말 기다려보세요. 그러면 조금씩 나에게 올 겁니다. 그리고 엄마도 중요하신 게 있어요. 엄마는 서서히 조금씩 아이와 떨어지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. 지금 또 확 떨어진다? 더 불안해질 거예요. 한번 떨어졌다가 다가갔다가 이 과정이 좀 있거든요. 그 과정을 충분히 연습하셔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. 좀만 기다려보세요. 네. 그리고 뭐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? 네.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요. 그 좀만 있다가 엄마 올게 이래놓고 잊어버리는 거죠. 그럼 나중에 와요. 그럼 아주 치명적으로 아이가 힘들어집니다. 네. 게다가 또 약간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. 요거 이따가 해주고 요거 하고선 너 해줄게 이래놓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면 아이들은 거기서 신뢰감이 탁 무너지게 됩니다. 네. 그 시기에 지금 아주 어린 시기의 신뢰감은요. 세상을 향한 신뢰감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. 네. 그 현실에서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엄마 언제 올 거야? 9시 반까지 올게. 그랬더니 9시 반까지 가니까 너무 싫은 거야. 친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쵸.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꾀를 내서 그래 새벽 3시 반까지 올게. 그러면 그게 뭐야 엄마 그게 뭐야. 정말 현실에서 너무 어렵죠. 현실에서 어려운데 네. 지금 시기 있죠. 지금 네. 아주 어린 시기에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거짓말 하셔도 잘 먹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요. 이제